안녕하세요. 오늘은 git push랑 git pul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만약 제가 GitHub에 마지막으로 푸시한 상황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겁니다. 제 워킹 디렉토리와 git local repository에 있는 파일이 GitHub의 파일과 버전이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버전 2로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개발자가 파일을 업데이트하면서부터 GitHub의 파일 버전이 저의 git local repository의 파일 버전과 다른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개발자가 GitHub에 코드를 올리고 다른 개발자들에게 최신 코드를 받아서 작업하라고 알려주죠. 여기서 GitHub에 코드를 올리는 것을 바로 git push라고 합니다. git push가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개발자들은 업데이트된 파일을 GitHub에서 본인의 git으로 적용시킨 후에 계속해서 최신 파일 위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GitHub에서 최신 파일의 버전을 자신의 Git에 적용시키는 것을 Git pul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개발자가 파일을 GitHub에 푸시한 이후로는 GitHub 리모트 리파지토리의 파일은 버전이 3이네요. 제 Git은 현재 그 파일의 버전 2를 가지고 있죠. Git pull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제 Git의 파일 버전은 GitHub에서 받은 파일로 업데이트되면서 버전은 이제 3으로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최신 버전인 이 파일을 제가 수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정한 후에 파일을 저장하면은 제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버전이 4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 git add를 안한 상태이니까 git의 로컬 리파지토리의 버전은 아직 3입니다. git add를 실행한 이후에는 스테이징에 버전 4가 존재하게 되고 이제 git commit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git commit을 실행한 후에는 git local repository에는 버전 4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git push 명령을 통해서 GitHub에 버전 4를 올리게 되는 거죠. 요약해 보면요. 첫째, 파일을 수정하기 전에는 git add를 실행할 수 없어요. 둘째, git add를 실행하지 않고서는 git commit을 실행할 수 없어요. 셋째, git commit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git push를 실행하실 수 없어요. git pull과 git push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리모트 URL은 origin이라는 알리아스로 많이 써요. URL을 항상 외우기 힘드니까 origin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둘중 어느 것을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브랜치는 이 튜토리얼에서 마스터 브랜치를 써요. Git에는 여러 브랜치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브랜치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 Git이 있는 폴더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git 폴더가 있죠?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git 폴더가 있다는 것은 여기 바로 로컬 리파지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다른 개발자가 GitHub에 푸시를 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is unique character pie 파일이 있죠? 자, 다른 개발자가 이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커멘트만 업데이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by other developer 하고 세이브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이 파일은 수정이 됐죠? 다른 개발자에 의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해서 여기 제가 git pull origin master라고 하면요. 자, 아까 변경한 파일이 여기 풀로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된 게 보일 거예요. 요거 아톰으로 제가 한번 열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by other developer 파일이 업데이트가 됐죠. 다시 한번 git pull origin master 하면 당연히 이제 업투데이트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오리진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오리진 대신에 직접 리모트 URL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리모트 URL은 git remote-v 하시면은 제가 리무브라고 썼네요. git remote-v라고 하시면은 여기 오리진에 리모트 URL 보이시죠? 이거 그대로 이렇게 카피하셔가지고 git pull remote URL master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업투데이트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라고 했잖아요. 마스터는 브랜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브랜치 네임은 git branch라고 치시면은 현재 제가 있는 브랜치 네임이 여기 마스터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브랜치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서 최신 파일을 제가 받았고 최신 파일을 제가 업데이트해가지고 푸시하는 상황은 바로 여기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해보면 되겠죠? by myself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git status라고 치면은
자, 이 파일 제가 업데이트 된 거 여기 보이시죠?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서만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고 git add를 해가지고 이 파일을 스테이징에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피해가지고 git add 요 파일. 자, add가 됐습니다. 그래서 git status 치면 이제 git commit 할 준비가 된 거죠. 스테이징에 이 파일이 올라갔어요. 자, 버전 2라고 할게요. 이 버전 2를 commit 하면 되겠죠. git 메시지 주고 updated by myself 이렇게 치면은 자, 커밋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git local repository에 이 버전 2 파일이 올라간 거겠죠? 자, 이제 local repository에 이 파일이 올라갔으니까 git push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즉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하면은 제 local repository에 있는 파일이 이제 GitHub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전송이 됐죠? 하게 되면 현재 여기 other developer로 써 있는 게 다시 한번 파일 여기 리프레시 하면요. 자, -f로 보이시죠? 이것처럼 Git에서 제가 Git에서 파일을 받은 후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시 한번 GitHub에 푸시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Git 브랜치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